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키이우 포격 직후에 찍힌 영상입니다. 키이우 베시고로드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니우 시내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미국인이 한 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7세의 미국인이며 빵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제81 독립공수 여단과 제95 공수 강습 여단이 러시아군을 크게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포격 영상입니다. 하르키우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에 의해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의 모습입니다. 포격으로 인해 불타고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지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요 전략 거점이기도 한 루비진에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루안스크 내에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 아우디유카에서의 전투 모습입니다. 치열한 교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의용군들이 마리우폴을 구원하고자 출병했습니다. 이들은 마리우폴 포위를 풀기 위해 러시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에서 미콜라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로켓 발사 모습입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가 추락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포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152mm 곡사포 여러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동 중인 러시아군 장갑차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두 파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영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공권 확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관을 총 43곳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일부 포로들은 러시아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침공을 중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